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브리핑입니다. 미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첫째는 소매 기업의 긍정적인 분기 실적 발표의 영향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 7월 말 연준의 정책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S&P 500은 0.8%, 나스닥은 0.9%, 다우도 0.9%씩 각각 상승 마감했고요. WTI 유가는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타겟입니다. 타겟의 기원을 돌아보면요. 1902년 조지 데이턴의 데이턴 드라이 구즈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인데요. 데이턴이 1956년엔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을 세우고 이어서 62년엔 대형 할인점포인 타겟을 개설한 건데요. 69년엔 성장을 거듭하며 디트로이트의 백화점 체인점인 허드슨스와의 합병으로 데이튼 허드슨 코퍼레이션으로 개편했습니다. 70년대엔 구조조정을 거쳐서 80년대엔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통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업체로 점차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타깃은 미국 내에서 그치지가 않았는데요. 2005년에 인도 남부에 있는 벵갈루르에 진출했고 2011년에는 캐나다로 진출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온 타겟의 지난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뛰어났는데요.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홈디포 다음으로 동종업계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미국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의 판매 업체인 로우스의 소식입니다. 로우스는 홈디포와 마찬가지로 주택 건축 및 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무료 강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우스는 캐나다에 20개 점포를 포함한 약 1,7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엔 매주 1,400만 명의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캐나다 진출을 시작으로 멕시코에도 진출해 있고요. 2011년엔 호주에도 진출을 해서 150개 점포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춘 500에서 43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역시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주가는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얼마 전 월마트는 테슬라가 인수한 솔라시티의 태양광 패널을 매장 지붕에 설치했다가 화재를 입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솔라시티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사 매장의 태양열 시스템 7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또 수십 곳에선 배선이 느슨해지고 패널에 불이 붙을 것처럼 뜨거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등 각종 위험성들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40곳 이상의 월마트 매장에 설치한 패널을 테슬라가 철거해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월마트는 화재로 인해 매장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어 손실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제규어 및 아우디와의 경쟁으로 주가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비주얼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자 GPU의 창안자로 데스크톱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게임 콘솔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생산하고 있죠. 2018년 9월 시가총액이 1,600억 달러 수준에 되면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 및 넷플릭스와 비슷한 규모까지 올라갔지만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800억 달러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4대 주주였던 소프트뱅크가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손을 털어버려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인데요. 벤치마크의 애널리스트 루벤 로이가 주가 목표치를 전날 종가보다 25% 높은 2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investing.com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